오늘은 조지 H.W. 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H.W. 부시는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 아들 부시는 그냥 조지 W. 부시고 아버지 부시는 H.W. 부시입니다. 198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그 레이건 부통령을 하던 아버지 부시가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레이건의 절대적인 인기 때문에 이 아버지 부시는 쉽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이제 그 아버지 부시는 소련과 의논을 해서 START라고 하는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START는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적인 무기 디덕션, 무기 감소 조약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 중 많은 부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현대화하고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소련은 내부에서는 종족들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이 강력했던 것은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다 힘으로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큰 그 연방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좀 더 평화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그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소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각 종족들이 그전에는 말도 입도 못 드리던 그러한 독립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종족들이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1989년 10월에 동독의 시위자들이 그의 책임자를 사직시켰습니다. 동쪽 독일의 동부 독일에서 시위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책임자를 사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생겼는데 이 새 정부가 서독과의 경계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밤에 경계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이 상징이었던 베를린 월, 그 베를린에 있는 그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에 담을 쌓고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연합해서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1991년 7월 1일에 체크 리퍼블릭 또 헝가리 또 폴란드 등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독일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보리스 옐친이 러시안 페더레이션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련 안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했는 것이 그것이 소련입니다. 가령 미합중국이라고 할 때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 사실은 하나의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생기기 전에 주들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들이 연합해서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 그 주들을 하나의 스테이트로 생각하고 그 스테이트들이 연합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듯이 소련도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합체이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미국식으로 말하면 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주들이 세력을 못 피웠습니다.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소련 중앙 연합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각 지방 정부에는 별로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그 지방 국가들이 세력을 더 많이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안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나라인데 그게 소련의 그 중심되는 주였습니다. 여기에 옐친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1일에 옐친과 우크라인 대통령이 소련은 이미 해산되었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큰 주들이 나와서 이제 권력을 회복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소련 연합체에서부터 빠져나올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이미 해체가 되어버리고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정권을 가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1991년 12월 1일 옐친과 우크라인 대통령이 그러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991년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그 선언한 다음 25일 만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소련은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부시 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Persian Gulf War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1990년 8월 달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을 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퇴거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유엔하고도 이제 유엔의 명령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1991년
2월 24일 날 노르만 슈바츠 주니어가 이제 콜린 파웰 장군의 지휘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1년 2월 28일 날 미군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종전되었습니다. 이 걸프 전쟁은 아주 단시일 내에 희생자도 적게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부시의 하나의 큰 공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